안녕하세요 여러분, 번개 토크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가을 날씨는 쌀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지금이 제일 싸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물가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작년 하고 올해하고 우리는 뭘 보냐면은 과일값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쌀값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붓을 많이 하니까 과일값 제일 비싼 거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야채값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 시장 돌아가는 거는 저희가 좀 알고 있어요. 왜냐?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하고 또 틀리고 재작년 3년 전하고 지금 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싸다. 그러면 또 오늘 과거야. 오늘 내일 되면은 또 가격이 올라갑니다. 내일은 미래지만은 어제는 과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물가와 오늘과 비교하면 또한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제일 싸다. 오늘 무엇을 물건을 사더라도 오늘이 제일 싸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구입하시고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하시면서 올 겨울옷도 가을옷도 지금이 싸다 이 생각하시고 겨울옷도 준비하시고 내년에 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유 고르다가 또 그래 내년 겨울에 사지 뭐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다 그냥 오시지 말고 지금이 제일 싸다. 그러니까 지금 구매를 하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년 되면은 또 비싸집니다. 내년이 뭐야? 6개월 뭐 하루 단위로 뭐 가격이 뭐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생선이고 뭐고 시장 가보면은 물가가 뭐 갑자기 오르고 뭐 배추급이 갑자기 오르고 올해는 김장김치 여러분들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원도 배추가 지금 상당히 별로 안 좋답니다. 그래서 배추값이 되게 비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속보 전해드리면서 그거 감안하셔서 김치 담그실 때 여러분들 잘 좋은 거 사셔서 그리고 싼 가격에 시장을 그때 아주 정확히 그때 잘 시장을 점화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1분 번개 토크쇼에서 요번 김치 장만할 때 잘 보고 하시고 자 지금이 싸다 할 때 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1분 번개 토크쇼였습니다. 이만 끝!